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예, 유튜브 실버 버튼 받으셨죠? 아, 예. 예. 그거 진작 받았어야 되는 건데 좀 늦게 배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 구독자 10만 넘으면 받는 거. 예. 네. 근데 감사합니다. 지난 그 최백은 TV 그 언팩 시연하셨잖아요. 그 예, 실버. 예. 평소에 상자를 좀 안 뜯어보셨나 봐요? 그런 걸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한참 웃었어요. 잘 못 뜯으셔가지고. 참 근데 이 시사 프로그램 게다가 또 경제 채널의 이 구독자가 많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예.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만큼 콘텐츠 예, 예.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예, 예. 좀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은 예. 역시 자기 칼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칼라가, 자기 칼라가, 예. 예, 차이, 차별성 차이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재난지원금 이 본론인데요, 오늘 주제가. 예.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그 아베 총리 그 사임 소식 예. 보고 나서 저는 최백은 교수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뭐 항상 우스갯소리로 뭐 아베 전문가로 우리 교수님 부르면서 예.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도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베가 오랫동안 집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아베 사임을 보면서 우리 최백은 교수님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짤막하게. 저는 그 이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치 지도자 같은 경우는요. 네. 자신이 그러니까는 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때 빨리 그 정상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었는데 첫 단추 잘못 낀 것을 자기가 실수를 인정을 하고선 다시 첫 단추를부터 다시 끼려고 하면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기 권위가 무너진다거나 뭐 자기의 어떤 정당성이 훼손당할까 봐요.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결국은 자기한테 화로 돌아옵니다. 그 정치 지도자한테 어떤 그런 화라는 것은 예, 그 나라 이제 국민들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베의 이런 그 몰락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는 그것을 계속 정당화시키려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그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그걸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에 그게 뭐 저기 저 그 하나가 잘못됐는데 이게 다른 걸로 이렇게 이게 그 덮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리수들이 계속 나왔고요. 국내 정치에서도요. 예.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도자일수록 그렇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건강 때문에 사임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2차 재난지원금 요즘 얘기가 또다시 한창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뭐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예. 떠나서 우리 예. 정말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 맞습니다. 경제만을 위해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여전히 지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민주당 쪽이고 또 유명 인사 중에선 이재명 지사, 우리 최백은 교수님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통합당 의원들 예. 여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 민주 대표가 예. 들어가 있고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일단 그 평상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선별 지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좀 더 근본적인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예, 예. 뭐냐면은, 이 선별 지원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뭐가 있냐면요. 저소득층의 주술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술?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그럴 때, 그 고소득층한테 왜 지원해주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해주자. 예. 그 말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주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아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요, 어떤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재난을 위해서 어떤 경제 충격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 경제 충격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득의 이제 후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예. 뭐 일자리 상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재난 지원금, 지원금이라는 건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정부가 보조금을요. 그렇죠? 예.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이 소득 충격이 나타났을 때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주는 단기성 처방입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코로나19 재난이 끝나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회성. 예, 예.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저소득층한테 만약에 주는 거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허나 아나운서님 지난주에는 저기 저, 못 하셨었는데. 예, 예. 그, 우리 그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게 되면요. 가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예. 전체 가구가 다 소득의 후퇴를 봤어요. 예, 뭐 고소득층, 저소득층 다 후퇴.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자영업자만 자영업자 가구만 보게 되면요, 예. 하위 2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3만 1천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예. 상위 20%는 43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훨씬 금액은 훨씬 높군요. 더 커요. 예, 더 크군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큰 식당 한다고 해서 사격 안 보겠냐고요. 당연하죠. 예, 예.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런 게 이해됩니다. 자, 우리가 저소층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예,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 급여를 지원받죠. 예, 평상시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저소층 중에는 우리가 소위 워킹 푸어라고 해가지고요. 예? 예.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분들이 작년이나 올해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의 감소가 없었었어요. 네. 예? 이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대출도 예. 있으니까요. 예.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지원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코로나19가 됐다가 해가지고 타격받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수입은 똑같죠. 이거 지원금 그렇죠. 그냥 받는 거니까. 그러면 소득의 감소가 없는데 이분들은 추가로 이제 재난지원금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도 가지고 지원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격은 재난지원금 뭐냐면은 소득의 충격을 받는 사람한테 사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요. 그렇죠. 예. 만약에 충격 안 받았으면 정부가 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게 지금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은 하소연들을 많이 들어요. 저한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상위 20%의 작년에 소득에 속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한 60%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50% 밑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작년도 소득표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소득 파악이요. 정확한 소득 파악은 2018년도까지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해 것도요.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모든 소득을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예로 하잖아요. 그게 예. 5월 말까지인데 예. 올해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8월 말까지 오늘까지로 연장을 했어요. 예예예. 그러니까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그렇죠. 지난해 소득이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러니까 소득은 높았는데 코로나19로 이번에 그래가지고 싹 추석했어요. 예? 이런 분들이 많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죠. 아, 이분은, 그 반대 경우도 많고. 50%만 준다고 할 때 100될 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공정한 거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냐 이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부자들에게도 지원해야 되냐. 그 초고소득자들 지원금 예. 30만 원 안 받아도 사는데 그 30만 원을 저 예.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 선별해서 이쪽에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자, 있잖아요. 예. 자,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에 무상급식 우리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예. 그거하고 성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무상급식 할 때 예. 대표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왜 공짜밥을 줘야 되냐 예. 이랬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공짜밥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재정 투입은 세금 걷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사람들과 더 많이 세금 내잖아요.
훨씬 많이 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 아들한테 한 달에 2, 30만 원 공짜만 먹이고 한 달에 그 사람은 수천만 원 이상씩 세금을 낼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예. 진짜 만약에 우리가 재정까지 만약에 걱정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소득을 다 이제 정산을 했을 때요. 네. 고소득층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 감소가 없었던 분들. 그 이제 추계가 되거든요. 예예. 예. 고소득층에서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한테 그러니까는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금 신고할 때 보게 되면 세액 공제도 있고 소득 공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소득 공제 대신에 마이너스 소득 공제, 마이너스 소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만약에 80만 원 받았다면은 네, 예. 80만 원을 그러니까 플러스 저기 저 더 더 내기에 소득 저기 저 소득세로 아, 예, 예. 해가지고 환수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뭐 고소득자에게까지 왜 주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 논리는 이미 그 사람들은 세금을 충분히 많이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저 자세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국민들의 권리라. 세금 낸 사람,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예. 일부 사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뭐 예. 자세한 사항은 최병은 TV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예.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럼 뭐 이재용 아들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왜 홍수 피해 예. 있었잖아요, 침수 피해. 예. 예. 저는 이 예를 좀 들고 싶어요. 거기 예를 들어 한 마을에 한 천 가구가 다 모두 침수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그 천 가구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비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그렇죠. 좀 들었고.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의사협회가 한 11일째 파업 중인데 아, 예. 아, 이게 사실 평상시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를 해서. 근데 예. 지금 이 코로나 확산 상태에서 이런 파업을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요. 예. 교육의 잘못입니다. 교육의 잘못이다. 예. 이 그 의대생들이라든가 이 저기 저 이 배운 학생들이 예. 제가 볼 때 의대 교수까지 여기에 또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편을 들으면서 하는 일부 교수들이 있고 그러는데 예,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생이 그 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요. 전쟁 중에도 있잖아요. 예. 전쟁 중에도 의사들은 뭐냐면 적군 아군 가리지 않고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이 이케이티한 사람들에서 치료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예예. 이게 의사의 본분이에요. 예. 의사는 환자로 인해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자기의 존재 이유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할 말이 있고 뭐 어떠하다 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저는 이거 하나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글들 보게 되면요. 예, 예. 그러면 의대 교수가 야, 의사들이 그러니까 뭐 저기 언제 뭐 정부에서 뭐 돈을 지원해 줘서 이게 무슨 뭐 의사 됐고 그러냐. 학교 다니면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은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그 자기 돈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의사 됐는데 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저 그거 보고서는 예. 이거 진짜 교육이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만 잘하면은 그냥 뭐 인성 이런 거 관계없이 예. 기본을 제대로 우리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 아, 참 아까 그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예. 지금 선별 지급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면 이제 이낙연 대표 신임 대표인데 예. 예. 자,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원래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낙연 대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잘못 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낙연 대표가 이분이 어저께인가 제가 그 당 대표 저기 되고 나서인가 예, 예. JTBC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 그저께 MBC에서도 에이. 인터뷰할 때 그 얘기 나왔어요. 예. 1차 재난 지원금이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더 갔다 이런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통계청의 발표가 그렇다는 표현을 썼어요. 통계청의 발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통계청에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고요. 첫째는요. 아, 그래요? 단지 통계청은 그런 해석을 안 해요. 원래가요. 예예. 통계청은 자료만 수집을 해가지고 그냥 그하고 그 해석을 이제 그러니까는. 아.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 예. 통계청은 가능한 해석 안 합니다. 아하. 예,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뉴스원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민간 이제 통신사에서 예.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침 7시에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내요. 누구에게나 지급한 1차 재난소득이 부자 지원금 됐다. 예, 예. 그래서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첫 기사의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소득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 허투루 쓰였다. 뭐 이런 식의 보도예요. 네, 예. 근데 이게요, 이건 있잖아요. 통계 자료를 들다 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볼 때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한번 봐보세요. 저소득층, 고소득층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냐면요. 예. 1인 가구한테 40만원 주고요. 예. 2인 가구한테 60만 원 주고요. 예.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줬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기준이에요. 예, 예. 여기에 그러니까 무슨 뭐 소득계층이 거기 어떻게 개입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가구별로 만약에 이게 지급받은 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가구원 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아, 여기에 그러니까 소득계층이 아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 소득계층에 따라 준 적이 언제 있었었어요? 그렇겠네요.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좀 부자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들여다 보니까요. 예, 예. 하위 20%는 뭐냐면 1.4명이에요. 예. 가구원 수가요. 예, 예. 상위 20%는 3.5명이고요. 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예. 소득이 올라갈수록 가구원 수가 높아요. 예, 예. 그럼 아, 그것의 결과인 건데. 예, 예. 이건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네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서 소득계층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켜지요? 예. 아, 이거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통계청을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이렇다는 기사를 보고서는 이낙연 이 대표는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그것도 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만간에 이낙연 대표를 예. 좀 만나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최근 교수님이. 대표 대 전 대표로서 정당 대표로서 꼭 좀 제대로 된 사실을 사실관계를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예. 그래서 뭐 SNS에다가 첫 단추 잘못 끼었을 때 예, 예. 실수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실수는요. 근데 예. 실수를 그러니까 그랬을 때 확인했을 때 빨리 인정을 하고 아, 다시 예. 그랬을 하는 것이 그랬을 때는 국민들은 다 그걸 이해를 한다. 예. 근데 계속해서 그 실수를 인정하기 싫다 보면요. 계속 꼬이게 돼요. 그렇죠. 예.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늪에 알겠습니다. 빠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저는 예. 이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누구에게나 1인당 맞습니다. 지급해야 예. 된다. 이게 정답이군요.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예. 최백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